와인은 우리들의 삶에서 함께 산업을 형성하고 무역과 전쟁 사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구대륙 와인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엿보기도 합니다. 명품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남부 론에서도 이와 같은 재미있는 역사가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와인인 문학 12번째 주제는 아비뇽 뉴스와 와인입니다. 13세기 십자군 원정으로 시작되어 200년간 국가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교황권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프랑스 왕위에 오른 필리프 4세는 국가체제 확립을 위해 영토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었는데요. 필리프 4세는 지속되는 전쟁으로 군비가 필요했고 귀족이나 부호들의 헌금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세력이 많았던 성직자들에게 과세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교황 보나파키우스 8세는 교권의 세속권에 대한 우위를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교황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성직자들에게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필리프 4세는 자국교회의 재산이 나라의 전쟁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필리프 4세는 교황청으로 가는 물자의 교역을 끊어 보복 조치를 시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부회를 소집해 교황이 작성한 교칙령을 불태우는 등 교황에 대한 파면을 선언하는데요. 당시 십자군 전쟁의 패배로 교황권이 쇠퇴하던 분위기를 타 여론을 확보한 필리프 4세는 교황에게 국가 반역죄를 걸어 체포를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황이 결국 아나니에서 생포되며 뺨을 맞는 치욕을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고령이었던 교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종하게 됩니다. 아나니 사건은 현재까지도 14세기 교황권의 쇠퇴를 상징하는 사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교황의 사망 이후 프랑스는 보르도 지방 출신의 클레멘스 5세를 교황으로 즉위시키고 1309년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 남부 론 지방의 아비뇽으로 옮기도록 하는데 이것을 바로 아비뇽 뉴스라고 칭합니다. 아비뇽 뉴스는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바빌론 뉴스를 빗대어 부른 것에서 유래하였는데요. 이후 1377년 교황 그레고리오 11세가 로마로 귀환하면서 종식되기까지 약 70여 년간의 시간 동안 아비뇽 뉴스기가 시작됩니다. 아비뇽 뉴스기 동안의 교황은 총 7명으로 이들은 전원이 프랑스인이면서 동시에 와인 애호가들이었습니다. 초대 교황인 클레멘스 5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파프 클레망이라는 이름의 샤또를 만든 후 그 와인을 미사에 사용하였는데 이때 와인의 품질이 대폭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황이었던 요한 22세 역시 와인을 매우 사랑하였는데 별궁에 포도밭을 만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밭이 바로 오늘날 샤토네프 디 파프라고 불리는 와인 산지인데요. 여기서 양조된 와인이 교황의 와인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이후 와인의 이름 역시 샤토네프 디 파프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의 땅은 흙보다 돌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르지 못한 땅이었는데 오히려 이런 테루아의 특징이 포도 재배에서는 장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돌이 낮에 태양열을 머금고 있다가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그 온기를 나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준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잘게 땅을 뒤덮은 조약돌이 흙이 마르는 것을 막아주어 포도가 잘 익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미스트랄이라고 칭하는 강풍이 자주 부는데 바람이 습기를 막아 병충해 피해 역시 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샤토네프 디 파프 와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3가지 포도 품종을 혼합하여 생산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지역마다 와인 양조 시 포도 품종을 제한하는데 이곳에서만큼은 프랑스인 교황을 위해 예외로 인정해 주었죠. 주로 주 품종인 그르나슈와 여러 품종을 보조로 하여 양조하는데 종류가 매우 다양해 와이너리와 빈티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제각각의 생소한 품종이 하나의 맛으로 융합된다고 하여 화합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14세기 교황권의 쇠퇴와 왕권 강화로 시작된 아비뇽 뉴스, 와인에 대한 교황들의 열정으로 재임 기간 동안 시골 마을이었던 아비뇽의 포도 재배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프랑스 와인들이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각기 다른 품종이 서로 보완해준다 하여 조화로운 와인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이번 신년에는 화합의 의미인 샤토네프 디 파프와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